어떡하면 기억에 좋아. 남는 일 있으셨어요? 저 같은 경우에 관객분 한 분이 좀 엄청나게 드렁큰하셔서 공연장을 들어오신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 아 그 뒤풀이비를 굳이 내시겠다고 저 자기를 꼭 데리고 가달라 이거 보실 수도 있는데 뭐, 네. 뭐 제가 얼굴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분이 결국에는 뒤풀이를 안 갔어요. 네, 저희끼리 빠졌는데 얘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제가 얘기. 여러분들은 독재의 아니, 현장을 얘기를, 보고 계십니다. 이 세 사람은 재밌는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네, 선생님 좀 재밌긴 해요.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말고.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막 오셔가지고 네. 저희한테 데려가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일행들이랑 이제 뭐 이제 다른 밴드랑 같이 가잖아요. 근데 다른 밴드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. 취객이니까. 그렇죠. 취객이고 뭐 본인 뭐 이혼한 얘기 갑자기 하고 뭐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. 혼자 돼가지고 힘들다. 근데 힘든 걸 아는데 그렇다고 가면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안 좋을 것 같아서 아 저희 지금 저희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. 할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끼리. 공연 끝났는데 그래서 갔는데 가는데 뒤에서 안 가시고 계시다가 야 락이 니들끼리만 하는 게 락이 아니야. 다 함께 해야지 그러셔가지고 네, 그래서 되게 아 락은 다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배웠어요. 끝입니다. 재미없어요. 아, 재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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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고 갈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와. 아, 참.